연구팀은 생강 추출물을 먹인 쥐와 그렇지 않은 쥐에게 항원을 투여한 후 비장 속 면역 세포를 관찰했다. 비장은요, 우리가 군대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 먼저 가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우리 훈련병들을 훈련을 시켜서 각 소대나 부대로 파견을 하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장세포는 면역세포들이 모여드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몸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이제 훈련소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장세포 안에 면역세포들이 얼마나 잘 모여 있는지를 보면서 지표로 보는 겁니다. 실험 결과 평상시엔 생강 추출물 투여군이나 대조군 모두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다가 외부로부터 항원을 주입하자 생강 추출물을 먹은 쥐에서 눈에 띄게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보조 T세포가 분비하는 인터루킨 역시 생강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생성량이 많았는데 투여 기간이 길면 인터루킨의 양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죠. 면역 세포들이 이제 활발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생강을 50mg 먹인 투여군에서 훨씬 더 많은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었더라는 거죠.